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공중에 새를 보라 하는 말씀 다 아시죠? 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원래 이런 이 생명체들, 인간 외의 생명체들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사람은 어떤 생명체보다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천년의 섭리를 따라 그냥 움직이죠. 아름다운 소리로 지적이고 예쁜 모습으로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삼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꽃들 아름답죠. 그래서 봄에 꽃 피는 거 보면 참 신비합니다. 그죠? 예, 산길을 가도 이런 모를 조그만한 들풀들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 꽃들은 100%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 맞죠? 그죠? 사람만이 꽃을 보고 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을 자아내고 꽃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이 인간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새들이나 곤충들이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벌하고 나비는 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기 위해서 날아드는 거예요. 벌하고 나비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우리처럼 보고 아, 이거 예쁘다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색을 구분을 못하니까.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천연의 꽃들도 부지런히 어디 다니거나 움직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은총을 따라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극대화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더 강하게 하신 표현하신 것이 나를 인하여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그 다음 뒷구절이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이생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사랑의 구주 예수님을 향해서 100% 열리면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축복이 여러 배로 임한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믿노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적으로 먼저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하나 새록새록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우리 마음이 우선적으로 끌려갈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대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선적이 되겠죠. 흔히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도 보면 아무리 복잡하고 다른 데 있어도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향해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이와의 만나서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고 얘기 듣고 하는 것보다 더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것이 연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걸 이해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나 백합화 같은 것들보다 더 귀하게 지음받은 것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이건 건강적인 측면으로 봐도 항상성이란 게 있어요. 항상성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파도나 풍랑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면 다시 이렇게 온 위치로 복원하려는 그 힘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그래서 여객선들은 그런 복원한 힘이 적어요. 사람이 많이 탔는데 넘어갔는데 빨리 확 돌아오면 사람들이 막 그냥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큰 배들, 유조선이나 큰 컨테이너 많이 들어가는 상선들은 그 복원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기울면 빨리 안 돌아오면 넘어지잖아요. 이게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선장 출신 제가 아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풍랑이 심할 때는 밥 먹을 때도 딱 붙들고 먹는대요. 붙들고. 그러다 배가 확 기울다 확 넘어오면 막 그냥 중심을 잃으니까 우리 몸은 그런 배보다도 더 정교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상처나 웬만한 질병은 그냥 두면 저절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천연 치유력입니다. 우리가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조금만 몸이 통증이 오거나 조금만 이상하면 막 큰일 난 줄 알고 병원 가든가 약방 가든가 해가지고 더 망가뜨리게 하는 것을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에 오묘한 그 이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나와 있는 세상에 잡탄 이런 걸 보고는 그냥 그걸 사 먹는다든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가진 천년의 치유력이 해방을 받죠. 거의 여러분들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들이 주는 약이 뭔지 아세요? 우리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먹이잖아요. 그죠? 네. 그 과정을 참지 못하니까 약해진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을 침범한 것과 싸우면서 아니면 우리 몸의 일부를 공격하면서 생기는 그 고통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 면역을 억제하는 약을 계속 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면역을 억제하니까 증상이 없어지니까 살만하니까 괜찮아진 것처럼 살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나타나면 또 습관적으로 계속 먹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해도 웬만한 통증과 고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몸의 원래의 그 항상성, 원래 우리 몸 속에 있는 천연의 면역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두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몸 속에서는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잠도 잘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몸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굉장히 좀 힘든 분들 계시죠, 지금. 그죠? 그럴 때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고, 이렇게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개혁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꾸준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 치유는 확실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 해독에 목 매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70년 동안 나쁜 것을 잔뜩 넣어서 여러분 몸의 일부처럼 독이 가득 쌓여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짧은 기간에 3주 동안이 아니면 뭐 한 6주 동안 이거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어차피 마라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은 자기 페이스를 조정해서 꾸준히 뜁니다. 근데 100m 달리기 선수들은 10초 안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도 이 단거리 선수들은 오래 못 살아요. 오래 못 살아요. 그 근육 같은 것도 보면 그 사람들은 막 우람하죠. 그죠? 근데 장거리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우람한 근육 가진 선수들이 잘 없습니다. 다 날씬하죠. 그죠? 날씬하잖아요. 등산을 오래 한 사람들도 보면 몸들이 이게 순환이 잘 되고 날씬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병 낫기를 원하면은 여러분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하시고 그 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병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 안에서 우리 회복되는 천년의 섭리 속에서 병은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해독이라는 데 목매달아가지고 해독은요 어떤 사람은 며칠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나쁜 것이 많이 망가진 사람은 좀 오래 돼야 할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에 부치게 하지는 마세요. 너무 힘에 부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몸 못지않게 마음도 중요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게 돼요. 따로따로 아니 어우러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의 하나님을 인한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육체가 조금씩 바뀌는 걸 조금씩 변화되는 걸로 인한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한 소망이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성경 말씀에도 얘기했죠. 그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이게 몸이 급속도로 낫는 분들이 있어요. 급속도로. 근데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막 내가 이걸 막 뿌리를 뽑아야지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왔는데 본전을 뽑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것을 완전히 맡기고 예수님이 말이 극단적으로 하셨잖아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세요. 놓아버리고 그냥 새나 이 들풀처럼 그분의 섭리 속에 맡기면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이 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치유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은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 세상 근심, 걱정 확 안고 있으면서 즙을 마시면 약간의 효과는 있겠죠. 근본적인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 예수님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좀 맛보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들 좀 하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좀 요청을 하세요. 중얼중얼 길걸음에서도 농장 걸음에서도 하나님과 좀 중얼중얼 해보세요. 산에 가시면서도 그죠? 꼭 큰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근데 입을 닫고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말이 돼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죠.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입을 조그마한 열어서 달싹달싹달싹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우리 생각을 읽지는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형편을 소상하게 펼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소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욥기서라는 성경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예 보았느냐.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욥을. 우리 하나님 참 애기 같죠. 그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예 보았느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뭡니까?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 당신이 잘해주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욥의 생애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애였어요. 대화하는 생애. 여러분들이 그 어치를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역사의 주인공인 나와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을 맡길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도 여러분들의 생활은 분명히 바뀝니다. 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의 건강은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덤으로. 덤으로. 절대 해독에 목 매달아가지고 막 힘든데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힘든데 억지로 하면 굉장히 그것도 우리 몸, 마음에 동시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세포를 새롭게 생성시킵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누가 보낸 그 기록을 보니까 종전까지는 인간의 뇌세포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속설이었어요. 근데 미국 그 콜롬비아 어디에서인가 연구한 결과는 뇌세포도 자꾸 새롭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파킨슨시 병. 파킨슨시 병은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뇌에 있는 세포가 망가져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그 파킨슨시 병 환자는 못 웃습니다. 못 웃어요. 표정이 없어요. 안 웃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쳐간 파킨슨시 병 환자들은 처음에 올 때는 표정이 없어요. 막 걸음도 넘어지려고 하고. 심한 사람은 몸, 그 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약을 끊으면요. 몸이 지탱이 안 돼요. 지탱이 안 돼서 막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파킨슨시 병의 결국은 뭐냐면 돌처럼 딱 굳어져요. 제가 몇십 년 전에 파킨슨시 병 환자 딱 굳어져서 딱 누워갖고 꼼짝을 못 해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 무서운 병이죠.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표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그 표정 없던 환자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봤거든요. 웃어요. 웃어. 웃는다는 것은 뭐가 분비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진 세포 외에도 새로운 세포가 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이라고 배웠죠. 그죠? 세로토닌하고 도파민.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뇌내 몰핀,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마약입니다. 통증을 잊게 하려고. 세로토닌은 마음이 평안하고 이게 마음이 안정적으로 평안한 걸 느낄 때 나오는 거고, 도파민은 막 그냥 사람이 막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성행위를 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 도파민. 그러니까 도파민이 얼마나 좋은 호르몬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이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마음의 평화가 일어올 때 분비되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 동기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금세 뜨거웠다 식어지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이 천년계와 내 몸과 마음에 베푸신 그 섭리, 그 사랑의 섭리를 느끼기 시작하고 이해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호르몬의 놀라운 변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생활이 늘 활기가 있고 기쁜 거예요. 그런 생애가 진정한 회복된 생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나의 먹거리, 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 내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자잘한 내용들. 옛날에는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런 건 쳐다보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읽어보니까 음식물에 대한 것, 뭐 생활을 하면서 뭐 더러운 것 접촉했을 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마치 부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그런 하나하나 사랑의 권면을 주셨구나. 그걸 느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병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사랑의 섭리, 그 사랑의 이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몸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늘 그런 권면을 주잖아요. 그죠? 예. 늘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즙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또 그분과 늘 대화를 하세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즙 마시면서 앉아가지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좀 주고받는 대화를 자꾸 만나야 사랑이 싹 트거든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만납니까? 언제라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죠? 예. 여러분들 젖 마실 때도, 운동할 때도, 걸을 때도, 조금만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그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자꾸 많이 보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만 기도하고 방에서 특정 장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활 자체가 마치 친구에 가듯이 늘 대화하는 거예요. 늘.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그리고 음성도 들려주고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 친구처럼 내 옆에서 내가 얘기하면 그분이 바로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사막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친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 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가지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들리고 가면 다 도망갈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의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일까요?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가슴 열어 생명을 바치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친구하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와 같은 사랑이셨군요. 얼마나 우리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면 이제 곧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라 하신 그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